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자꾸 궁지로 몰리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자꾸 얘기 꺼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그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그런데다가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키워서 과거 있었던 뭐 익십이든 총선 백서든 김대남이든 그런 식으로 해서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명태균 리스트까지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요. 당내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 특별팀을 만들자라고 지금 띄웠는데 명태균 씨를 둘러싼 논란으로 여론조사 이 경선에 문제가 드러났죠. 그만큼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하필 왜 지금 그죠?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연루 의혹을 받는 여권 의사 인사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 맞불로 지금 맞대응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한동훈 대표가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승부를 본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당원 게시판에 내 가족이 쓰지 않았다라는 어떤 사실관계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당대표를 흔들려는 거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질문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동훈 대표 가족이 그래 썼냐 안 썼냐, 이 질문에만 대답하면 되는 문제를,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사실 나를 공격하기 위함이다라는 방식으로 그림 자체를 전환시키고 있고, 또 방금 이제 보여주셨던 그 CG에서 보듯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의 당사자들을 어떻게 보면 압박할 수 있는 당내 정치적인 행위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격을 하는 모양새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당대표를 흔들려는 거다라는 것도 이제 한 대표의 지지자들을 결속시켜서 오히려 친윤계 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에게 더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반전 모멘텀을 만들고자 저런 일들을 하나씩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